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가끔은 마음에 시비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자기 부인의 기도로 내어드립니다만, 생각이라는 것이 한번 꽂히면 집요한 구석이 있지요. 그럴 때는 방언 기도와 대적 기도를 하며 미혹과 번뇌의 영, 집착의 영, 비난 판단, 정죄의 영을 파쇄합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지켜야 하니까요. 이렇게 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이해하라.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들이 잠잠해져요. 영혼이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 마음은 정말 이러쿵저러쿵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그러한 허물들을 덮어주는구나. 그래, 사랑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합니다. 마음에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요. 그러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마음이 기경되기 전에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의 영, 미움의 영, 비난, 판단, 정죄의 영 등에 의해 이미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마음의 영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신자 시절 땅따먹기를 당한 그 상태 그대로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과거의 기억들, 무의식에 저장된 것을 기초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보고 들을 때 상처가 건드려지면 발끈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우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자기 부인이 안된 자를 육신에 속한 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참 회개가 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자아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야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하지 않으니 삶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을 잣대와 기준 삼아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본 적이 없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굳이 예를 들자면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예전과 똑같은 생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말씀을 떠올려서 나의 생각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떠올려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면 삶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아는 만큼 인도를 받게 되니까요.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해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 바뀌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자기중심적 사고,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 생각은 100%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인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